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1월 7일 목요일. 오늘 여러분 기분 어떠셨어요? 대체적으로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오늘 특히 테슬라 주주이신 분들은 더 기분이 좋았을 거고, 테슬라를 내려오면 사시려고 추매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또 버스가 지나갔구나 싶으실 거고, 역시 테슬라는 잘 날아가고 있죠.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한 2,500불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또 주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켓 뉴스는 블루 웨이브죠. 지금 대통령, 그 다음에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다수가 돼서 이제 정치 쪽은 다 민주당의 흐름으로 갈것 같고요. 오늘 확실성이 주식시장을 이끄는 가장 큰 요소가 된것 같고요. 그래서 3대 지수가 급상승을 했고, 그중에서도 민주당 테마주로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그런 요소이지만 별로 그렇게 큰 힘을 못 발휘했던 그거가 뭐냐면은 조기 실업수당 신청. 오늘 소폭 하락해서 뭐 좋은 뉴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헤드라인을 보면은 뭐한이 정도로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싱턴 DC에서의 혼란이 그렇게 주식 마켓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자에서 이제 46대 대통령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됐고요. 조지아 레이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제 중국 주들이 조금 아슬아슬해요, 요즘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차이니스 텔레콤을 이제 딜리스팅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가 카니버스랑 마리화나죠. 그리고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 하겠다. 애플의 퍼포먼스가 계속 스트롱하게 나갈 것이다. 그런 예측 뉴스가 있었고, 일론 머스크 형이, 이 사람이 저한테 형인가요? 근데 형이라 부르죠, 뭐 큰형, 그쵸? 그냥 큰형으로 대접해줍시다. 일론 머스크 형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고, 또 기업의 가치도 페이스북을 눌러버렸어요. 아주 좋은, 아주 통쾌하고 좋은 그런 뉴스입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제 생각엔 테슬라 연말까지 2,500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총량을 계산해 놓거든요. 몇년 후에 이 종목이 나한테 갖다 줄 그런 수익이 얼마일 것이다. 그런 걸 계산하는데, 저는 테슬라를 밀리언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400주 모으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오늘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좀더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00주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뉴스랑 관련져가지고 좀 이렇게 보셔야 될 스탁들 네 가지가 있는데요. POTX라는 카니버스 관계된 ETF예요. 저는 카니버스를 옛날에는 CGC라는 거를 가지고 좀 트레이드를 했는데요. 그거보다 이렇게 ETF가 난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카니버스 종목 자체가 너무 업앤다운이 많아요. 그래서 좀 관리하기도 골치 아프고 너무 신경 쓸게 많아서 그냥 이 POTX라는 그런 ETF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SGE라고요. MSG치라는 게 아니고요. Madison Square Garden Entertainment이라고요.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뉴욕 네츠의 그 뭐라 그러죠? 아레나도 있고, 거기서 이제 다른 무슨 방송도 하고 그러는 데인데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좀큰 회사예요. 이게 백신 수혜주가 될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좀 컨트롤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많은 수익이 남을 거고,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드래프트킹도 이제 점점 민주당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많은 주들이 합법화 시킬 겁니다.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 시킬 거니까 드래프트킹도 이제 상승의 분위기를 타고 갈 것이고, 또 애플이야말로 뭐 제가 믿는 빅테크 중에 하나죠. 왜냐면은 저는 빵 중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애플, 아마존, 구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믿는 거는 애플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믿냐면은, 일단 애플은 뭘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죠,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만 봤을 때 애플은 1년에 한 번씩 자사주 매입을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시장에 있는 주식을 자기가 사요, 현금으로. 그 다음에 그 주식을 없애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 숫자가 줄어들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애플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다른 빵들보다 안전하게 주가가 1년을 봤을 때는 늘어나는 그런 거를 항상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당금도 나오죠. 그러니까 뭐 100주, 200주, 300주, 400주 정도 가지고 계시면은 뭐 배당금 나오는 것도 뭐 솔솔해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거는 뭐 1,000주 정도 가지고 계셔도 되고, 그거야 자기의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저도 애플의 포션은 다른 펀드들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마켓 분석을 보면은 오늘 뭐다 그린이죠. 다 그린. 심지어 오일, 골드도 다 그린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힙맵을 보면은 펀드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내일도 또 전반적인 마켓을 끌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지금 퓨처도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동안은 아직 다
기분 좋게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하게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좀 걱정될 정도로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약간 보여요. 그동안 잘했던 어떤 유틸리티나 인더스트리얼에서 약간 오늘 헬스케어 쪽이 많이 그린으로 바뀌었죠. 이게 민주당의 어떤 그 관심 쪽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에어리어가 좀 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뭐잘 나가는 날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컨슈머 쪽이 좀 약해져요. 보면은 컨슈머 디펜시브 같은 게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게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돈이 관심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약간 돈을 빼서 이제 또 테크나 여지까지 퍼포먼스가 안 좋았던 헬스케어 같은 쪽에 들어가서 또 오늘 수익을 기대해보고 그러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돌아 돈입니다. 그래서 버블맵을 보면은 오늘 이 테슬라가 제일 많이 8% 뜨고 또 아쉽게도 이 페덱스가 좀 헤매고 있어요. 하락으로 들어갔죠. 근데 페덱스는 오늘 다운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떨어지는데 거의 지금 바닥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거의 바닥이고 아마 오늘 다운그레이드 돼서 그냥 조금 모멘텀을 더 잃었는데 이제 뭐 발음이니까 또 올라올 날만 남았죠. 그리고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를 보면은 66, 우리가 50 정도였잖아요 며칠 전에. 근데 뭐 66이면은 충분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속도니까 뭐 이렇게 크게 주의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미국 아재 커뮤니티의 머러 포트폴리오 퍼포먼스를 보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2021년 1월 달에 페이퍼 머니로 20만 불로 시작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제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몰랐는데 하여튼 20만 불에서 지금 20만 8,500불 정도로 돼서 4.26%의 수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저의 보유 종목이 좀 늘었어요. 왜냐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사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20만 불 중에서 10만 불을 사용해 가지고 일단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종목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요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보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 스쿨,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우리 주식 얘기를 하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볼 종목들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S&P 500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흐름이 그냥 상승이에요.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 그리고 뭐 오버봇된 상태도 아니고 아직 상승의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멘텀도 지금 많이 떨어진 데서 상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맥디도 지금 그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벌어지는 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가까워져서 이제 바뀌고 있어요. 맥디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좀 상승으로 갈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대각선 트렌드 라인보다 위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아주 불리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를 보면 빅스는 항상 25에서 21 정도의 사이를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락으로 많이 떨어졌죠? 이제 안정적으로 fear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상당히 과매수 상태.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은 용기가 있거나 믿음이 강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저는 오늘 애프터마켓에 샀어요. 왜냐면은 그냥 좋아서 샀어요. 기분 좋아서. 저는 워낙 그 평단가 신경 안 쓰는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저가의 총액의 성장을 보는 거지 전 평단가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아직도 멀었잖아요. 2500 되려면 저의 타겟 프라이스는 2500이기 때문에 2500 되기 전에 빨리빨리 다 사버리려고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과매수 상태지만 여러분 보고는 과매수에 사지 마세요 그러지만 그냥 저는 제 담력대로 그냥 샀어요. 따라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저는 좋아서 샀으니까 오늘 그냥 기념비적 800을 뚫었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그런 모멘트를 이어가려고 그냥 오늘 막판에 그냥 애프터마켓에서 그냥 10개를 확 사버렸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보면은 과매수예요. 과매수기 때문에 아마 한이 모멘텀이 이어지긴 이어질 거예요.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은. 그게 근데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죠. 아마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가지 않을까. 확실히 이 모멘텀을 끌고 갈것 같고요. 그리고 어닝이 다다음 주쯤에 나올 거예요. 아직 확실한 날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하락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상승으로 가면서 어닝에 대한 기대값이 많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언제 좋은 매수점이다, 언제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그런 거를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필요하신 만큼 계속 빨리 사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테슬라가 뭐 반토막이 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이 다음 달보다는 싸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가니까 저는 이제 목표량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량만큼만 하고 저는 테슬라는 이제
딱 문을 잠그고 1년, 2년, 3년 기다리면서 계속 얼만큼 그로우 하는지 체크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MSG 엔터테인먼트 뭐냐면은 매디슨 스퀘어 가든 엔터테인먼트예요. 뉴욕에 가면은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탄 아레나가 있고 거기에 회사가 있어요. 그 종목을 보면은 지금 과매수 상태에서 조금 내려왔는데 아마 이 종목이 이 코로나를 극복되면서 많이 성장을 할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베런스에서도 탑 픽으로 뽑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이 횡보에 횡보를 하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1년 차트를 한번 볼게요. 1년 차트를 보면은 코로나가 딱 생기면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계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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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랑 비슷해요. 거의 뭐 경기 민감주들이랑 비슷한 패턴이죠. 뭐 항공이나 보잉이나 뭐또 뭐가 있을까요? 호텔 크루즈 뭐 그런 식으로 비슷하죠. 근데 12월에 들면서부터 급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마 그게 베런스의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거나 우리는 뭐 좋은 종목을 찾아서 또 수익률을 많이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81대에 큰 저항선이 있었어요. 그쵸? 보시면은 전고점을 뚫으려 하고 뚫으려 하고 뚫으려 하고 뚫렸죠. 보세요. 카운트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빵. 보통 이렇게 세번 건드리면 뚫려요. 세 번째에 뚫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뚫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한세번 정도, 그쵸? 이게 참이 사람 사는 패턴이 비슷해요.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삼한사온, 작심삼일. 그러니까 이 삼이라는 숫자가 애매해. 참 묘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경우 있을 때 그런 걸 한번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보세요. 그렇게 세번 이렇게 치고 나서 가니까 빠바바박 뚫어지잖아요. 그쵸? 이제 뚫어지는데 갭상승도 없어요. 보면은 거의 제대로 올라가시면서 여기도 이거는 갭상승이 아니에요. 이렇게 헤드와 테일이 이렇게 크로스되면은 이건 갭상승이라고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마 이 지지선 정도가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지지선이 지금 97대. 그쵸? 그러면 이 8일 평균선보다도 아래예요. 그러면 이게 참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요. 이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 체감 온도를. 진짜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언제부터 이제 오퍼레이시 되는지. 그러면은 정말 이게 더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존에서 한 98에서 105 사이 이 부분을 횡보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인디케이터를 봐도 조금 이게 하락으로 갈것 같죠? 하락이라기보다도 이제 뭐라 그러나 좀 볼륨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횡보로 갈것 같으니까 횡보는 뭐예요? 하락하는 시그널만 없으면은 횡보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져지면서 다시 상승을 기대하는 거니까 쉽게 해서 이게 위로 올라가려고 기초를 다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색깔 있는 박스로 딱 강하게 보이게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횡보가 길어지면은 이 횡보 속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적인 매수의 어떤 타이밍인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연결해서 DKNG를 한번 볼게요. 드래프트킹. 우리 드래프트킹이 참잘 돼야 되는데 지금 아주 횡보에 횡보에 하락에 횡보에 아주 힘든 날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예전부터 딱 쳐냈던 요 52. 51.19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 52선만 넘으면 돼요. 이게 참, 이걸 넘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보면은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버벅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만 더 52를 뚫으면은, 그때부터는 쭉 나갈 수 있는 폭발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볼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 올라갈 수 있었는데 패닉셀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예전에 볼륨을 지금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 볼륨이 또 다시 상승 볼륨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기대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차트 전혀 관심 없는 애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애플도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최고점을 한번 쳤죠. 그렇죠? 이제 큰 패턴으로 보면 최고점을 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128 내지는 어디 한번 보죠. 한요 부분이 그렇죠. 128. 요게 이제 지지선이 될 거예요. 이제 2021년에는 애플의 강한 지지선이 이128 이게 될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어제 폭락을 한번 했죠. 어제 막판에 좀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요럴 때가 매수 찬스인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뉴스 때문에 팍 나갈 때 그럴 때가 매수 찬스인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모닝스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상승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를 볼수 있어요. 내일까지 정말 오늘 마감한 위쪽에서 시작해서 간다 그러면은 컨퍼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앞에 차트에서 말씀은 안 했지만 엔비디아를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때문에 아주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엔비디아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이 많을까요? 아마존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이 많을까요? 엔비디아가 이제 그저께 뚫고 나와서 이제 상승으로 갈수 있는 모멘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어제도 솔직히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갑자기 뉴스 나오면서 그냥 쭉 빠져버렸죠. 그러고선 이제 지나간 뉴스가 또 나왔어요. 뭐 ARM 인수하는 부분이 좀 어렵게 되겠다. 근데 뉴스 찾아보니까 새로운 뉴스도 아니에요. 지나간 뉴스 괜히 더해져가지고 쭉 나갔죠. 이럴 때 엔비디아 사면은 오늘 그냥 먹는 날. 그러니까 어제같이 갑자기 혼란스러워가지고 주식이 확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좋은 종목, 그다음에 잘 상승하는 분위기를 가졌던 종목들은 이 패닉 셀링이기 때문에 그때가 매수 기회인 거예요. 거의 다 회복하고 그다음에 그저께의 모습으로 거의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상승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리스트로 돌아와서 줌이야. 줌이야는 뭐 저도 보고 있고 저도 보유하고 있지만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CNBC에서 또 얘기를 다루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일봉 차트를 보면 이때가 딱그 시간이에요. 그냥 볼륨 엄청 들어와 버리죠. 하여튼 이 종목은 좀 이제 시작한 종목이에요. 언제 시작했냐? 실질적으로 시작한 게 10월부터 시작한 종목이에요. 이제 10월부터 커가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변동이 큰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정말 아주 크게 될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하락됐을 때좀 많이 거두셔서 좋은 그런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좋은 매수점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한 37, 오늘 37 쳤죠. 그냥 오늘 가격에 그냥 들어가셔도 어느 정도 상승으로 계속 갈수 있는 분위기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플레어. 지금 이게 뭐랑 또 비슷해요. 이렇게 딱 보니까 뭐 그쵸, 유니티 소프트웨어랑도 비슷하네요. 지금 움직이는 게 잠깐 한번 가볼까요? 그쵸, 비슷하지. 이제 차트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행태가 비슷한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이 핑크로 해놓은 게 75에서 77 정도 되는 그런 구간인데, 그쵸, 75에서 77.3, 그 정도 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을 제가 서플라이 존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이렇게 장대 상승을 했죠. 장대 양봉이라고 그러나요? 장대 양봉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벗어났어요. 그리고 볼륨을 보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과하게 안 들어왔죠. 그냥 평균 볼륨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넷 같은 경우가 평균 볼륨이 5밀리언이에요. 지금 오늘 평균 볼륨보다 조금 더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아주 좋은 사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수가 지금 상승으로 가려고 그러는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넷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매수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월마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슬로우 하니까 좀 짜증이 나시는데 타겟은 팍팍 뜨죠. 잠깐 타겟을 볼까요? 타겟 뭐 지난번에 봐가지고 또 보면은 너무 웃겨서 안 봤는데 제가 요때 얘기했죠? 폭파 직전이라고 월요일날 얘기하고 화요일날 폭파했죠 어제? 그리고 오늘도 또 올라갔어요. 딱 이거는 보면은 아주 좋은 차트예요. 타겟도 평균 볼륨이 3.6 밀리언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대략 한요 정도 되거든요. 평균 볼륨보다 조금 더 있는 상태에 거기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상승을 가져갈 것 같아요. 다시 월마트로 돌아가면 아시다시피 월마트라는 종목은 되게 슬로우한 종목이에요. 빨리빨리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느긋함 속에서 또 어느새 모르게 쑥 올라와 버리는 게 이게 월마트예요. 지금 이 인디케이터를 보시면은 상승 인디케이터예요. 그리고 볼륨도 평균 볼륨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47이라는 이 강한 저항선은 오늘 터치하고 잠깐 내려왔는데 아마 이런 모멘트를 계속 이어간다면은 전체적인 요 단기를 보세요. 2001년부터 보는 이 추세는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면 아무리 오늘 하락을 했다 그래도 이렇게 상승의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이 전고점도 상승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전체 분위기가 전고점 있죠? 전고점 149. 그 부분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뚫어주면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 전체 흐름을 굉장히 기대하시고 이제 전체 흐름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것도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 한번 치고 두번 치고 세 번째 칠 채널이거든요. 세 번째 뚫고 나갈지 세번 치고 내려올지 그건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제가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여러분한테 긴급으로 알려드린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 그때 저 이제 매수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후로 80%가 오늘 올라왔어요. 지금은 사시면은 조금 위험해요. 과매수. 근데 뭐이 과매수의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비코인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이 회사의 실적보다. 왜냐면 자산 자체를 비코인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버리지 볼륨 자체가 이건 상당히 적은 회사였는데 이제 비코인을 자산으로 만들면서부터 이렇게 볼륨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버리지 볼륨이 한 1밀리언 이상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에버리지 볼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요걸로 에버리지만 보면 한 1밀리언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오늘 비코인이 또 최고치를 쳤죠. 4만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샀을 때가 요 300대에 샀는데 지금 560, 550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 비코인 간접 투자를 하시려면 이렇게 좀 안전한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직접 비코인으로 하면은 부담이 크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종목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코인이랑 너무 연동이 되니까 수익도 많지만 손실도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비코인을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PayPal, Square, SI, 그다음에 이 MSTR. 근데 MSTR이 수익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쉐어를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죠. 오로데스크. 그때 제가 요때 소개시켜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전고점 또 뚫으면서 가는 그분, 그때. 이게 더 뚫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 진짜 마켓 폭락 오면서 그냥 같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로데스크는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건축 설계 디자인을 하는데 뭐 여기서 나온 프로덕트를 많이 써요. 이 필드에서. 그리고 쓰는 것들이 점점 점점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이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의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오로데스크를 옛날부터도 알고 있어서 보고 있었는데 항상 이게 보시면 이렇게 플랫하고 별로 재미없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급상승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큰 횡보를 하고 이게 어닝이 있었거든요. 어닝 후에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꽤 횡보를 오래 했어요. 저는 이게 어닝이 나오고 다시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좀 재미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횡보를 하더니 그냥 툭툭툭툭도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되고 레이딩 업그레이드도 되면서 또 새로운 횡보를 쫙 했어요. 이게 참 되게 헬시한 것 같아요. 보면은 횡보하는 그런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일수가.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지금 올라가는 폭도 있고 또 횡보가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도 보면은 지금 아주 불리시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관심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로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릴게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탁 테라피. 오늘은 질문이 하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헷지로 UVXY 그리고 FNGD라는 인버스 ETF를 보고 있는데, 먼저 FNGD가 만약 0이 0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리고 4달러, 5달러 떨어지면 충분히 낮아졌다 생각하여 매수하려 할까 하는데, 이 미리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UVXY는 연도를 길게 보면 차트 그래프가 중간에 끊어진 L자 모양이 여러 개 생기는데, 어떻게 그런 모양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예,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FNGD. 근데 이 FNGU랑 FNGD의, 네이처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 노트거든요? ETF랑 달라요. ETN이라 그래요. 이 노트는 ETF랑 뭐가 다르냐면은, ETF는 만약에 운용하는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망한 날에 주가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노트는 예를 들어 이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노트와 ETF를 아셔야 돼요. 뭐 이런 은행이 뭐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이것 뭐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1년 차트를 보면 이제 얘기는 이거죠. 이게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인버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팡주 그다음에 빅테크주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게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이 계속 올라가면 얘는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 하면은 그 역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10줄을 한 줄로 만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주가를 올려버려요. 역분할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0으로 되게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0으로 될 수는 없어요. 0으로 될 수는 없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수가 줄어들면서 이 역분할이 돼요. 역분할. 그리고 아까 말한 UB XY.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장기로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뭐 어떻게 뭐가 변하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계속 우상향인데 얘는 그러면은 우하향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하향으로 갈 때마다, 그럼 벌써 얘는 뭐 마이너스 4천이 됐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것도 역분할을 해요. 어떤 자기네들이 정해진 사이클마다. 그래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인버스 관련된 종목들은요, 장기로 보유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단기로, 뭐한 일주일, 이주일, 아니면 뭐 진짜 길어야 일주일, 이주일 해가지고 해결 나온 그런 거죠. 이거 장기로 보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은 정말 주리니티가 확확 나시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인버스는 장기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의 구독 설정과 알람 설정과 좋은 댓글이 저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또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